이름만 봐도 무슨 음식인지 감이 오시죠? 평양냉면 완냉샷입니다. 이 음식 언제나 논란과 화제의 중심에 서 있었죠. 과거엔 식중독 이슈가 한창이었고 또 뭐 식초 뿌리면 안 된다, 쇠젓가락 쓰면 안 된다 이런 잔소리 들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유행이 좀 꺾였다지만은 아직도 유명 평양냉면집엔 대기줄이 끝이 없습니다. 2010년쯤부터 불었던 평양냉면의 인기 덕분에 평양냉면집 리스트가 계보처럼 내려오기도 합니다. 올해는 삼성동 봉밀가, 합정 당인동 국수공장, 논현 봉산 평양냉면 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긴 합니다. 원래 평양냉면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찾던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로 젊은 층, 소위 힙스터의 음식이 됐죠. 신흥 종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음식, 최근 이 냉면에 대한 대표적인 논란은 가격입니다. 비싸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거죠. 우레옥, 강서면옥, 동피안 같은 곳은 14,000원, 남포면옥, 을밀대도 13,000원씩 합니다. 평양냉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평양냉면 원가의 진실입니다. 1930년대 평양냉면 중독 사건이 온 신문을 도배합니다. 맛있어서 중독된 게 아니라 냉면 식중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태에 빠졌어요. 이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하겠지만은 아무튼 이 사건을 참화라고 부를 만큼 어마어마했죠. 그만큼 사람들이 냉면을 엄청나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이 참화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냉면집은 뜨겁게 붐빕니다. 평양냉면 붐은 사실 새로운 현상이 아닌 거죠. 평양에선 일제강점기 때 이미 냉면이 지역의 대표 명물이었습니다. 평양면옥 상조합이라는 집단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리고 면을 삶고 헹구고 고명을 얻는 사람들이 다 따로 나뉘어져서 분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처우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시위를 할 정도로 규모가 컸어요. 그리고 평양냉면 장인들이 서울까지 와서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평양냉면의 특징은 메밀이죠. 사실 냉면에 메밀을 쓴 건 메밀이 아주 기가 막힌 재료라기보단 단순히 밀가루보다 구하기 쉬워서였어요. 당시 국내에선 밀 생산이 적었기도 했지만요, 밀은 면보단 술 만드는 누룩으로 주로 활용했거든요. 그런데 메밀은 땅이 척박해도 잘 자라고 파종하고 2개월 정도면 추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금방 자랐습니다. 그래서 메밀을 활용한 거죠. 평양냉면은 면발이 뚝뚝 끊어지고 질감이 거칠죠. 그럼 언제부터 우리는 쫄깃한 식감의 냉면을 먹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다시 평양냉면 중독 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냉면 식중독의 원인은 두 가지, 상한소고기와 가성소다입니다. 식용소다도 아니고 냉면에 가성소다는 왜 넣었던 걸까요? 메밀가루는 글루텐이 적어서 잘 뭉치질 못합니다. 반죽해서 면 뽑아내기엔 적절한 재료가 아닌 거죠. 밀가루는 물과 소금만 넣으면 잘 뭉치는데요, 메밀가루로 면을 뽑으려면 압착틀에 넣고 압력을 가해서 뽑아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도 잘 뭉치질 않거든요. 삶을 때도 면이 잘 풀려서 다루기가 까다롭고요. 우리가 아는 메밀 순면이 툭툭 잘 끊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메밀 반죽에 알칼리성인 소다를 넣으면 면발이 잘 끊어지지 않고 탱글탱글 씹는 맛이 살아납니다. 문제는 당시 냉면집 주인들이 식용소다가 아니라 가성소다를 넣었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싸니까요. 이 가성소다 농도 조절을 까딱 잘못하면 위장에 화상을 입히기도 하거든요. 위험한 재료죠. 그럼 사장님들은 왜 이렇게 쫄깃한 면에 사활을 걸었을까요? 당시 신문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메밀의 전분과 소다를 섞은 익반죽의 성패가 냉면의 성패를 결정한다. 당시에는 진짜 메밀 같지 않은 쫄깃한 식감의 냉면이 더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그때와 별 다르진 않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냉면들은 대부분 전분 베이스의 함흥 냉면이거나 밀가루 베이스의 메밀을 살짝 넣는 정도거든요. 여전히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냉면은 쫄깃한 냉면인 거죠. 아무튼 가성소다 문제도 있었는데다 냉장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고기도 잘 상했습니다. 또 식용 얼음보다 싼 한강 얼음을 쓰면서 매년 식중독과 대장균 검출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이래도 냉면을 끊을 수가 없죠. 이쯤 되면 진짜로 냉면에 중독된 겁니다. 점차 평양냉면과는 거리가 먼 냉면의 고무줄화가 시작됩니다. 이 간극을 더 벌린 건요, 고깃집 같은 식당들이었어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 만든 면과 조미료를 섞은 육수가 식당과 삼겹살집에 쫙 풀립니다. 이 저가 냉면은요, 대중들의 취향을 완벽하게 반영했어요. 전분을 더 많이 넣고 태운 보리가루나 메밀 껍질을 넣어서 색을 냈었죠. 이빨로 끊기 힘드니까 가위는 필수가 됐고요. 원래의 모습을 거의 잃은 이 새콤달콤한 국물의 고무줄 냉면이 오리지널 냉면을
밀어냅니다. 자가재면을 하고 직접 육수를 끓여낸 진짜 평양냉면집은 맛이 있는 듯 없는 듯 슴슴하고 면은 거칠고 잇싸기까지 하니까요. 여길 찾는 분들은 대부분 예전부터 평양냉면을 먹어온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고향의 맛을 느끼고 싶었던 분들이었어요. 냉면이란 이름은 같아도 세대별로 떠올리는 구체적인 음식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평양냉면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의 전유물이 된 겁니다. 한동안 젊은 세대들에게 잊혀졌던 냉면은 2010년대 들어서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평양냉면 처음 드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게 대체 무슨 맛이냐? 싱겁다, 밍밍하다, 생쥐밥물 같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왔죠. 하지만 입에 남는 짭짤함과 진한 육향, 면에서 느껴지는 구수한 메밀향이 은근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뭔가 숨은 옥석, 진짜를 찾은 것 같은 카타르시스까지 주잖아요. 바로 이 점이 2010년대에 재평가받게 된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2010년대는 사람들이 미식이란 개념에 눈을 뜨던 때기도 하니까요. 색다른 것, 뭔가 좀 다른 것, 특별한 것, 남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것, 이런 요소들을 충족시키기에는 평양냉면만 한 게 없죠. 자극적인 양념장이 주는 원초적인 맛과는 달리 평양냉면은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깊은 맛이 느껴지니까요. 게다가 한철 유행하고 많은 음식처럼 가볍지도 않죠. 몇 대째 평양냉면을 만들어왔던 장인이 있고 하루를 꼬박 우겨낸 육수, 반죽대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수년째 평양냉면은 사랑받아왔어요. 문제는 좀 과한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평양냉면 맛을 모르면 맛알못 취급을 한다던가, 원조는 적인데 여기는 근본이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면에 쇠가 닿으면 메밀의 맛이 변하기 때문에 나무젓가락으로만 먹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의아하죠. 제면기도 금속이고 심지어는 냉면 그릇도 금속인데요. 아무튼 이런 잔소리는 2018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줄어듭니다. 평양냉면의 성지 옥류관의 직원이 냉면에다 양념장과 겨자를 풀어먹으라고 조언했거든요. 서울 합정동에서 이북 음식점을 운영하는 세터민 윤종철 씨는 옥류관에서 일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평양냉면은 메밀이 겨우 40% 정도, 나머진 감자 녹말이다. 이 평냉을 둘러싼 논란이 좀 조용해지나 했더니 이젠 가격 논란에 불이 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평양냉면을 찾게 되면서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 냉면 원가는 얼마 안 된다는데 왜 그렇게 비싸게 받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순대국밥을 먹겠다, 메밀은 수입선을 쓰면서 비싸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평양냉면이 비싼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원가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우선 면입니다. 평양냉면의 정체성은 메밀면이죠. 그런데 이 메밀이 옛날에는 아무데서 자랐을지 몰라도 지금은 사정이 좀 다르죠. 농업이 고도화되면서 땅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기왕이면 돈 되는 걸 심고 싶은 거죠. 메밀보단 다른 작물을 키우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이렇게 메밀을 키우는 곳이 점차 사라집니다. 심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메밀값은 비싸지겠죠. 국산 메밀은 밀가루 가격의 20배 정도 됩니다. 금값이죠. 국산 메밀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품질이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품질이 괜찮은 중국산이나 미국산을 쓰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수입해서 쓰게 되면 좀 싸긴 하지만 그래도 밀가루의 10배 정도는 됩니다. 여기다 직접 면을 만드는 가게라면요, 메밀을 보관할 좋은 보관 창고도 필요해요. 밀가루였다면 필요도 없을 관리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가공하지 않은 수입산 메밀 1kg의 도매가는요 4,000원 중반대입니다. 반면에 가공을 다 거친 뒤에 뜯어서 쓰기만 하면 되는 밀가루 1kg의 소매가는 1,000원 중반입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냉면 사리 가격과 일반 국 육수사리 가격이 배 차이 넘게 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육수입니다. 평양냉면 집마다 육수 레시피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바로 소양지와 사태입니다. 일단 재료가 야채도 뼈도 아닌 소고기죠. 수입산이 아닌 한우를 쓰면 가격이 훨씬 더 뜁니다. 평양냉면 육수는 육향이 정말 중요하죠. 이 육향 진한 육수를 내려면요, 그만큼 고기는 많이, 물은 적게 써야 합니다. 여기 육수를 우리는 과정을 보시면요, 그냥 삶기만 하면 되는 게 또 아니죠. 집에서 고기 요리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요, 고기 삶을 때 기름과 부산물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이걸 평양냉면에 그대로 썼다가는 큰일 나죠. 더군다나 냉면은 차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기름과 불순물들을 걸러내주는 거죠. 이런 수작업 과정 덕분에 맑은 육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평양냉면 육수를 내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고요. 이걸 생각해보면요, 돼지 부위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뼈로 육수를 내는 국밥류와 평양냉면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상품이거든요. 닭고기는 이렇게 싼데 소고기는 왜 이렇게 비싸? 뭐 이런 격이죠. 평양냉면이 비싸다고 하지만 이렇게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평양냉면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음식입니다. 그만큼 말도 많고 팔도 많은 음식이죠. 앞으로 어떤 논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올해 여름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논란들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남은 여름 기간 동안 시원한 냉면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